네, 이번 문제는 기하 벡터 문제입니다. 기하 벡터 문제고요. 그래서 고3 기백 문제입니다. 기하 벡터 문제에서 이제 공간 도형 문제고요. 이거 보니까 이제 평면의 방정식도 나오고 정사형도 나오고 그런 형태에서 이제 공간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맨 끝에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YZ 평면 위에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이 정사형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정사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정사형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밑면이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내냐면 수선을 내는 거죠. 수선해발 낸다고 가정을 하고 밑으로 이렇게 사용시켰을 때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하는 거, 이 넓이를 정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S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정사형 진영이 S'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S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타가 뭐죠? 세타는 이면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그냥 각이 아니라 항상 두 면이 이루는 각이다. 그래서 이 이면각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정사형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그 이면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저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많이 나오고 그 도형을 머릿속에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그림을 안 그리고 푸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림을 안 그리고 푸는 방법은 공식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식으로 접근해서 공식대로 풀면은 특별하게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값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정사형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를 보다 보면 에드벌룬 같은 거를 이렇게 빛을 비춰요. 빛을 비치면 이게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생기거든요. 에드벌룬 같은 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면 밑면이 이렇게 길어지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똑같은 공식으로 요게 원래 도형이고 얘 그림자가 생겨서 요게 원래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 코사인 세타가 얘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정사형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제가 대신 좀 그림자란 말을 안 쓰는 게 이런 문제 풀 때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림자라고 하면 무조건 얘 코사인 세타 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사형이나 관련된 개념은 항상 그 수선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선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얘를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내는 거죠. 그럼 얘를 정사형식의 얘다. 그러니까 얘 수선이 수직으로 내는 게 얘기 때문에 얘를 코사인 세타 한 게 얘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막 문제 풀다 보면 이게 기울 때도 있거든요. 기울 때. 기울었는데 각도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그림자와 관련된 개념을 이렇게 푸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풀다 보면 애들이 더 헷갈려하죠. 뭐냐면 얘를 정사형식이 얘인가? 얘를 정사형식이 얘인가?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가운데 수직을 내려서 얘 정사형식이 얘고 얘 정사형식이 얘다. 그 두 개 같다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항상 정사형과 관련된 건 뭐냐면 수직이죠. 수직. 수직면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정사형 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 빛과 관련돼서 수직되게 들어가는 거. 수직되는 것들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정사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내적과 관련돼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 코사인 세타는 공식을 얘기해 보면 김 선생님 코사인 세타 공식이 어떻게 되죠? AB의 각도를 구할 때 두 개가 이런 세타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합니까? A 크기 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2등급 학생 이상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표 공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게 진행이 되고요. 저거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이라는 저 평면이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 원 기둥을 그려라 라고 했는데 원 기둥을 한번 그려보면 원 기둥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B, 여기가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기 보니까 XY 평면에 평이하답니다. 이거 그대로 수선을 내리면 XY 평면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내려가겠죠? 이런 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저 BC가 4다. 요 길이가 4다.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저 모선.
요 길이가 A로 잡았을 때 요 길이도 4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아이들 굉장히 원뿔과 관련된 개념이 많이 나오죠.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굉장히 많이 푸는 문제인데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렇다면 얘가 4고 얘가 4다. 또 어떻게 하냐면 얘도 4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를 내리겠죠. 소사각을 내리면 여기가 반이 될 거고요. 2가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된다? 2루트 3이 된다. 이런 개념까지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본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면 4 곱하기 높이 2루트 3이 되니까 넓이가 4루트 3이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를 구했기 때문에 뭐냐면 코사인 세타, 이면각이나 코사인 세타 값만 구하면 우리가 S 프라임, 우리가 구하려는 정사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하려면 2면, 그죠? 요 ABC라는 면에 방향 법선 벡터를 구해야 될 거예요. 법선 벡터. 얘 법선 벡터. 그러니까 얘 수직인 벡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설명할 때 좀 빼먹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평면 이루는 각. 두 평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면각을 구한다라는 거는 요걸 구해야 되거든요. 요걸 바로 구하기 어려우니까 뭐냐면 얘의 법선 벡터랑 얘의 법선 벡터, 요 각이 바로 이 각과 같다. 그래서 두 법선 벡터의 각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ABC라는 평면의 법선 벡터, 이렇게 수직인 벡터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요 BC라는 벡터랑 수직이고요. 그죠? 그리고 요 M이라고 했을 때 요 MA라는 벡터랑도 수직이 되겠죠. 이 법선 벡터는 요 두 벡터랑 수직인 벡터가 바로 이 평면 ABC의 법선 벡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MA 벡터를 한번 구해보면 MA 벡터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랑 일치할 테니까 MA 벡터는 우리가 1,1,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C 벡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C 벡터 이거 구해보면 얘가 저 XY 평면의 평형이기 때문에 XY 평면의 법선 벡터 0,0,1과 수직이어야겠죠. 그죠? 저게 평행해야 되니까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BC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직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AM 벡터. 이 MA 벡터가 또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L, M, N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내적 값은 N. 그리고 여기서 내적 값은 내적 1,1,1이니까 얘는 L 더하기 M 더하기 N이고요.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여기 N이 0이고요. L은 마이너스 M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BC 벡터 물론 이게 크기가 중요하겠지만 크기를 빼고 생각한다면 그냥 간단히 해서 L, 마이너스 L, 0 이런 식으로 L, BC 벡터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L을 간단한 벡터로 표현하면 1, 마이너스 1, 0과 평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와 그리고 또 아까 MA 벡터도 잡았고요. MA 벡터는 1, 1, 1.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ABC라는 이 평면 벡터의 벗선 벡터는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ABC라 놓고요. 그리고 저 ABC의 벗선 벡터 ABC라 놓는다면 그 벡터는 1, 마이너스 0과 내적해도 0, 1, 1,1과 내적해도 0. 그래서 구해보면 A 빼기 B는 0,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그래서 A 대신에 B를 대입하게 되면 2B는 C, 마이너스 C죠. 그럼 C는 마이너스 2B. 그래서 이제 법선 벡터 어떻게 되냐면 가장 간단한 비로 나타내게 되면 두 개 같고요. C는 마이너스 두 배이기 때문에 1,1,-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그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요 공식 그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그 공식은 먼저 YZ 평면의 벗선 벡터죠. YZ 평면의 벗선 벡터는 YZ 평면의 벗선 벡터는 1, 0, 0이기 때문에 요거 크기입니다. 1입니다. 그리고 ABC 평면의 벗선 벡터 이 크기는 루트 6이죠. 루트 6분의 코사인 내적 이 두 개를 내적하게 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루트 6이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여기 4루트 3에다가 6분의 루트 3 6분의 루트 6을 곱하게 되면 2루트 2가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풀인데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될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좀 놓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게 풀어 되고요. 근데 이걸 풀다 보면 그냥 아이들이 그냥 쉽게 도형으로 풀고자 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그 공식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복잡하게 가다 보면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적이 별로 없어서 이게
딱 막힌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뭔가 저장 공간의 부족인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은 복잡해서 못 풀겠어 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특히 그런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따라오다가 이 다음부터 쭉 나아가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과정이 3단계, 4단계 거치니까.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해보면, 어차피 이게 원점을 지나는 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제일 보면 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이라는 저 평면의 법산 벡터가 1, 1, 1이기 때문에 정류면체의 모서리, 정류면체 대각선의 방향과 똑같거든요, 벡터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벡터죠.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벡터고, 그 BC라는 것들을, 이 BC라는 밑면을, 여기 M을 원점으로 보고서 놓게 되면 이렇게 얘랑 수직되게 이렇게 갈 거거든요. 수직되게 갈 거고, 이 길이가 4가, 2가 되겠죠. 4가 된다면 이 점의 좌표를 간단하게 피타고라스를 구해보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0. 그리고 얘는 루트 2, 아니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0이 되겠죠. 점의 좌표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면을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 A라는 점은 이렇게 해서 얼마큼 올라가냐, 얼마큼 올라가냐, 도형으로 봤을 때 2루트 3만큼 올라가겠죠. 2루트 3이라는 거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상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2, 2가 된다. 그래서 이걸 다 YZ 평면에 수소해발 내리게 되면 이 내린 점은 0, 마이너스 루트 2, 0. 수소해발 내린 점은 0, 루트 2, 0이 되고요. 예수열 내린 점은 0, 2, 2가 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 밑면이 2루트 2, 높이가 2. 그래서 2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빈도는요? 뭐 이게 뭐 보통 이제 공간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유형의 문제에서는 이런 이제 평면과 어떤 도형들을 연관시킨 문제도 굉장히 잘 나왔었고요. 지금도 뭐 잘 나오는 추세긴 한데, 지금은 약간 좀 문제가 이제 구와 관련된 문제, 원과 관련된 문제로 좀 이렇게 많이 좀 넘어가는 추세여서 좀 예전보다 빈도가 좀 줄어서 한 3.5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저기 평면 위에 새로운 도형을 놓는 문제이다 보니까 쉽진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중에 네 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